Most of all, 무엇보다도 there was he, 있었는데 앨리스가 있었습니다. She had the worst time. 그녀는 had the worst time. 최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Last year, 작년에. 자, because냐, because of냐의 문제인데 because는 뭐가 되고 얘는 접속사니까 바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고 because of는 합해서 전치사야. 전치사니까 뭐가 나와야 돼?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 근데 뒤에 더 rumor라고 하는 명사만 튀어나왔기 때문에 because of가 맞다라는 이야기야. 근데 소문은 소문인데 I had started. 내가 냈던 소문이야. started의 목적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의 목적격 대세 써놨어. 왜냐하면 선행사가 있으니까 일반 관계대명사 대세 써놓은 것이다라는 이야기야. 자, considering all this,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보건대 I was really on the hot seat. 나는 진짜 뜨거운 의자 위에 앉아 있었다. 이 말이면 진짜 불안했다라는 뜻이지. 자, 뒤에가 주어동사가 나왔는데 컴마 찍고 앞에는 접속사 주어동사가 필요할 거야. 접속사 주어가 빠졌기 때문에 분사 구문이고 뒷문장 주어인 I를 앞문장 주어로 가져가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내가 이 모든 것을 고려한 거야. 내가 고려한 거지 고려를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능동이어서 considering이라고 하나 ing를 써놓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보면서 나는 진짜로 on the hot seat, 뜨거운 좌석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안절부절했습니다라는 이야기야. Could any of them,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think of, 생각해낼 수 있을까? 심지어 one good thing, 하나의 좋은 것이라도. To write about me, 나에 대해서 쓰기에 하나라도 좋은 것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 After anyone, 자, everyone, 모두 다가 had taken their chance, 그들의 차례를 가진 다음에, to speak, 말할 차례를 가지고 있는 다음에, Mr. Robert C가 collected, 모았습니다. Every note, 모든 메모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This time, 이번엔 we were told, 우리는 들었습니다. 자, tell이라고 하는 동사는 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인데, 목적어한테 뭐뭐 하라고 시킨 거지. 그래서 tell의 용법은 tell 목적어 to 부정사예. 왜냐하면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는 오형식으로 목적어 쓰고 to 부정사를 쓰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게 맞아. 근데 목적어가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be told라고 하는 수동 형태가 나온 것이고 따라서 뒤에 있던 to 부정사는 그대로 to 부정사로 내려와야지 맞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들었는데 write down 받아 적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뭘? 뒤에 봤더니 we think가 주어 동사. 우리가 생각했는데 뭘 생각했는지 목적어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야. 뒷문장에 목적어 빠졌고 앞문장에 write down에도 목적어 빠졌기 때문에 양쪽 다 명사가 빠졌기 때문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와 was을 갖다 붙인다는 것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be told 다음에 to 부정사 그 다음에 양쪽 다 명사가 빠졌으니까 what까지도 같이 결합시켜서 알고 있자. 10. 그때 he gave us. 그는 우리한테 주었는데 the note. 그 다음에 메모를 주었는데 back. 다시 to let us see. 우리한테 보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let이 무슨 동사야? 사역동사고 목적어 우리가 보는 거니까 능동이어서 원형 부정사. 왜또 what이야? 뒤에 봤더니 we had written. 우리가 적었던 거야. about each other. 서로서로에 대해서. 적다에 목적어 빠져 있고 앞문장에 보다에 목적어도 빠져 있기 때문에 양쪽 다 빠진 명사가 있어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을 쓴 거야. 중요한 건 여기서는 let이라고 하는 사역동사도 중요하고 what도 중요하기 때문에 게다가 자 우리한테 돌려줬던 게 과거인데 우리가 그걸 적었던 건그 이전의 과거니까 과거 완료 시제를 쓴다는 것까지도 중요해. 중요한 게 워낙 많지. 그러니까 이것은 뭘로 외우고 있는 게 좋다? 주관식 문제로 외우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야. I didn't dare. 나는 감히 to see.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what을 써놓고 있지? Mr. Robert C가 had handed me. 나한테 건넸는데 무엇을 건넸는지 직접 목적어 빠져 있고 앞문장에 보다에 목적어도 빠져 있어. 역시 또 양쪽 다 빠진 명사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뭘 쓰는 게 맞다? 화살 쓰는 게 맞다. 내가 감히 쳐다볼 수 없었던 게 과거인데 로버트 씨가 나한테 건넸던 건그 이전의 과거니까 또 과거 완료로 had handed를 써놨던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처음에는 나한테 건넸던 것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As I finally read them, 내가 마침내 그것들을 ready, 읽고 나서 그러나 I couldn't believe,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My eyes,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The notes, 그 메모들은 be full of, 무엇으로 가득 차다. 여기가 만약에 full이 아니라 filled가 나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be filled with를 써야지 맞지. 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빛나는 이야기들인데 나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야기가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것이니까 능동이어서 현재 분사로 앞에서 꾸며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자. 자, 두 명은 said, 이야기했습니다. I'm very friendly. 내가 매우 friendly. 어쩐다? 친근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One, 한 명은 said, 이야기했습니다. I have nice eyes. 내가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Three, 세 명은 said, 이야기했습니다. I'm funny. 내가 웃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One, 한 명은 said, 이야기했습니다. I have a nice smile. 내가 훌륭한 미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Two, 두 명은 said, 이야기했습니다. I'm a good listener. 내가 훌륭한 청취자이다. 즉,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One, 한 명은 even said, 심지어 이야기했습니다. I'm the prettiest girl. 내가 가장 예쁜 소녀인데 in the class. 우리 반에서 가장 예쁜 소녀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My face, 내 얼굴은 turned red, 빨개졌습니다. 이때 turn이라고 하는 동사는 몇형식 동사? 2형식으로 쓰이는 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야. 그러니까 뒤에 뭐가 튀어나왔어? 형용사 red가 튀어나왔어. 그래서 내 얼굴은 빨개졌습니다. As, 뭐뭐 할 때, I read this, 내가 이것을 읽었을 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I had never heard it, had plus pp니까 과거 완료.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Such a thing. 그런 것들을 before.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And then, 그리고 바로 그때 there was Alice's note. 앨리스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It said. 여기서 it이 맡고 있는 것은 메모장을 받고 있는 표현이지. 그 메모는 said. 말하고 있는데 I was a perfect friend. 내가 완벽한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고 and 그리고 always supported her. 항상 그녀를 후원해준다, 지지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Reading what she had written about me, I recalled the time when we were close friends. 이 부분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주관식으로 많이 냈던 구문들이야. 자, 왜 그러냐면 뒷문장에 I recalled, 내가 회상했다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컴마 찍고 앞부분에는 뭐가 필요해? 그러면 접속사, 주어, 동사가 필요한데 접속사하고 주어가 빠졌기 때문에 무슨 구문이다? 분사 구문이다. 뒷문장 주어인 I를 앞문장 주어로 가져가서 얘기해봤더니 내가 읽은 거야. 그래서 능동이어서 ing. 그 다음에 she had written인데 written의 목적어 빠졌어. 앞문장에 reading의 목적어도 빠졌어.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을 갖다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분사 구문과 what까지 다 나왔어. 그 다음에 나는 recalled 그렇게 하면서 회상했는데 The time, 때를 회상했습니다. 어떤 때냐? 관계부사 when이 나와있지? We were close friends. 우리가 친한 친구였었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She was always there. 그녀는 항상 거기에 있었는데 for me, 나를 위해서. When, 뭐 할 때? I was going through. Go through는 겪다란 뜻이야. 내가 겪고 있는 도중에. 근데 hard times, 힘든 시기들을 겪고 있는 그때에 나를 위해서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She listened. 그녀는 들었습니다. To my problems. 내 문제점들을 들었고 그녀가 들었고 그 다음에 뭐 했어? Tried. 노력했습니다. To encourage me.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With friendly words. 친근한 말을 가지고 나를 격려하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Whenever. 뭔말 할 때마다 I needed. 내가 필요했었을 때마다 A shoulder, 어깨인데 To cry on, 기대어서 울 어깨가 필요할 때마다 She used to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은 과거의 습관 내지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그래서 동사 원형 쓴다는 거 기억하고 이때 used to는 하나의 두 단어로 더해져 있는 조동사야. 이런 것들을 좀 유식한 말로 구조동사라고 표현하기도 해.
그녀는 최초의 사람이곤 했었는데 어떤 최초의 사람이야? I could depend on 이란 뜻이지. The person은 바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요 사이에는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내가 의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곤 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I felt very sorry. 나는 매우, 이건 뭐지? 이형식 감각동사지. 따라서 뒤에 형용사 보호가 나와 있는 거야. very가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 보호 sorry가 나왔지. 나는 매우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for, 뭐에 대해서? I had done, 내가 해왔던 것에 대해서. 목적어 빠졌고, 내가 느꼈던 게 과거인데 내가 했던 건 그 이전의 과거니까 had 플러스 PP 형태의 과거 완료 형태를 써놓은 것이고, 자, had done의 목적어 빠졌고 앞문장의 for의 목적어 빠졌으니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as을 쓰는 것이고, 뭐 다 이해하면 뭐 어렵지 않게 다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야. I realized, 나는 깨달았는데 how badly, how라고 하는 건 의문부사인데 의문부사 how는 자기가 수식하는 형용사나 부사까지 합혀가지고 하나의 의문사로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문부사 how는 자기가 수식하는 형용사나 부사까지 묶어서 하나의 의문사로 본다. 그럼 여기서는 how badly까지가 의문사야. 의문사가 문장의 중간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 순서는 주어 동사 순이지.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표현한다고. 얼마나 심하게 I had treated, 내가 다루었는지, 그녀를 대접했는지, 다루었는지를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는 것은 과거고, 내가 그녀한테 그런 대우를 했던 것도 과거 이전의 과거니까 과거 완료로 써놓고 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I was grateful, 나는 감사했습니다. To her, 그녀에게. For, 뭐에 대해서? For가 전치사니까 always being, 항상 된 것에 대해서. A good friend, 좋은 친구가 to me, 나에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After reading all my friends' comments, 내 친구들의 글을 전부 읽고 나서 I looked down, 나는 자 내려보았는데 at 뭘 보았냐면 what, 것을. I had written about myself, 내가, 주어가 난데 여기서 주어가 나잖아. 내가 썼는데 내 자신에 관해서 썼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제귀 대명사를 쓰는 게 맞고, 자, 썼다의 목적어 빠졌고 앞문장 전치사 at의 목적어 빠졌기 때문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을 쓴 것이고, 내가 내려다본 것은 과거인데 쓴 것은 한시제 더 앞선 과거이기 때문에 뭘 써놓은 것이고, 과거 완료를 써놓은 것이고, 이런 구문이 지금 한 다섯 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중이야. I would be prettier. 나는 더 이쁠 텐데. 자,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왔다. 대놓고 뭐가 되는 것이야? 가정법 과거가 되는 것이야. 가정법 과거의 공식이 뭐야?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근데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의 과거형은 뭔만 가능하다? 워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동사의 과거형으로 워가 튀어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plus 동사 원형이니까 가정법 과거의 공식을 그대로 지켜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 만약 내 코가 좀만 더 작다면 더 이쁠 텐데 라고 썼고, I'm a good swimmer. 나는 훌륭한 수영선수지만, 그러나 I wish, 유감스러운데, I were faster. 내가 빠르지 않아서 유감스럽다 라고 썼습니다. 이 부분은 100% 주관식 시험으로 나올 거야. 자, 여기다 한번 써보자. I wish I were faster. 이 표현은 I wish면 소망하다니까 소망하면 미래 사실을 소망해야 되는데 갑자기 가정법 과거가 튀어나왔다는 이야기야. 이것은 앞에는 직설법이고 뒤에가 가정법, 즉 직설법의 종속절로 가정법이 들어가 있는 구문이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직설법의 종속절로 가정법이 들어가 있으면 이때 가정법 과거는 앞에 나와 있는 직설법 동사와 같은 시제에 대해서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하는 것이고, 이때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직설법 동사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에 관한 거짓말,
즉 한 시제 앞선 시제에 관련되어서 반대되는 내용을 가져간다. 어려운 거 없어. 봐라. 얘가 지금 직설법인데 현재형이지? 얘가 가정법 과거지? 그러면 얘는 앞에 나와 있는 동사, 이 wish라고 하는 동사가 현재형이니까 이 현재 사실에 관련된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한다고. 가정법은 거짓말이니까 I were faster, 내가 더 빠르다. 이 말이면 내가 빠르지 않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사실에 관한 거짓말로서 I am not faster. 내가 더 지금 빠르지가 않아요. 라고 하는 말이고, 근데 그러길 바라고 있으니까 저는 I am sorry. 지금 유감스러운데 내가 더 빠르지 않아서 유감스럽다. 라는 말로 고쳐 쓰는 게 시험으로 잘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 같이 가보자. 자, I wish I were faster. 이걸 갖다가 원래 문장으로 고쳐봐라. 라고 한다면 직설법군으로 고쳐봐라. 가정법 과거니까 앞에 나와 있는 동사랑 같은 시제에 관련된 거짓말로, 현재니까 현재 사실에 대해서 앞에가 긍정이니까 부정문으로, I am not faster. 내가 더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니까 I am sorry. 그래서 내가 지금 유감스러워요. 요 말로 고쳤으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야. 그냥 외워. 주관식으로 나오니까. 알겠지? I hadn't been able to. 나는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Think of. 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었냐면 어떤 nice things, 훌륭한 것들인데 about myself, 내 자신에 대한 어떤 훌륭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뜻이야. To be more exact, 더욱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I hadn't even dared, 나는 심지어 감히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About the question,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냐면 Is there anything? 뭔가 있어? think자로 끝나는 명사에 대해서 꾸며주는 형용사는 뒤에 위치한다. 좋은, about me, 나에 대해서 좋은 뭔가가 있어?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조차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말이야. My friends, 내 친구들이 had made much nicer comment. 훨씬 더 훌륭한 논평을 해줬습니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nicer는 비교급이고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부사는 much이기 때문에 much가 나와 있어야지 very가 나올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고 about me, 나에 대해서 훌륭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Thanks to them, 그들 덕택에 I realized, 나는 깨닫게 되었는데 I was, 내가 이었다. A better person, 더 나은 사람인데 better가 비교급이니까 뒤에 된이 나온 거지. I thought,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야. 자, 이 글은 우리가 남들이 보는 것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얘가 감동한 사연을 담았던,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구문들이 꽤 많이 등장해. 일관돼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선생님이 주관식이라고 찍어줬던 것들, 그리고 문법적으로 설명을 해줬던 것들에 대해서 꼭 기억하면 내신에서는 어려움 없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